네, 안녕하세요. 11월 오늘은 부담이 가장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니 아티스트 마켓 공원 예술 상점 장원영과 김나영입니다. 공원 예술 상점은 7월부터 처음 운영 아티스트 마켓입니다. 지금까지 매월 넷째 일요일에 네 차례에 걸쳐 운영되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점을 이렇게 실내로 옮겨 좁은 가로층에 꾸며보았는데요. 어떠신지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따뜻하게 얘기하지 말고 즐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는 전체 작가들을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지난 3회 공원 예술 상점을 만들어주신 아티스트분들의 작업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은 언리미티드 에디션, 이태원 기념장, 그리고 마르쉐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획자분들의 마켓에 대한 대담이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점을 자유롭게 둘러보시며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티스트 분들의 작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작가분은 사람들이 모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만의 초상화를 써드리는 거리 작가분이고, 지금 홍소영, 김유리, 문문이 세 분이서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거리 작가분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작가 팀의 홍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오프닝으로 멋지게 이제 사장이 시험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전기가 연결이 안 돼서 사장이 그냥 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저희는 글을 쓰는 작가들이고요. 기존 좀 본업이 작가이고, 그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작가들은. 그래서 골방에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상상 속의 세계를 뭐 글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가들을 모집을 해서 그 작가님들과 한 4개월 동안의 워크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글로 쓰는 초상화의 어떤 틀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이 작가님들과 거리로 나가자 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단 저희 작가님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는 홍도용이고 지금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거든요. 그 원작 소설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나는 살아있다라고 최초의 좀비 드라마가 있어요. 아무도 안 보셨겠지만 물론 2%를 찍기는 했지만
최초의 좀비 드라마에 참여를 했기도 했고 지금은 또 그림 작가님이랑 같이 웹툰 작업도 하고 있어요. 나는 귀신과 결혼했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주세요. 유료입니다. 네, 저희 일단 그러면 같이 하고 있는 작가님들 소개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 작가님은 이분희 작가님이라고 아직까지 작품은 나오진 않았지만 필력이 굉장히 상당한 필력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 네, 이분 때문에 또 이분 그 글 때문에 저희 거리 작가 팀에 참석을 하고 싶다 그랬던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뭐랄까 진주 속에 감춰진 뭐 아니 흙 속에 감춰진 흙이네요. 진주 속에 괜찮은데요? 네, 그 문무리 작가님이고 우리 김유리 작가님은 멋진 그대라는 네,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황 터진 건 없지만 앞으로 미래가 유망하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거리 작가 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로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거리 작가고 저는 지금 홍부용인데 홍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유리는 유리 작가님, 우리 문희 작가님은 달달한 세상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달달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당신의 초상화를 써드립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글로 쓰는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처음에 우리 7월달부터 작업했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 쓰는 초상화는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어의 개성을 알아보고 인터뷰의 내면의 초상화를 써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적인 모습도 써드릴 수 있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그 사람의 개성,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물어보면 그 사람의 개성이 고조할지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뭐 전반 인생의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특징들을 적고 있고 실제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내면의 세계랑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요. 좋아하는 색깔은 뭐냐, 왜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다 보면 인터뷰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의 개성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분들이 살아온 계절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간단히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초상화를 일체적으로 씁니다.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네, 작업을 하면 네, 저희 파다리로 써서 바로 드리거든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복사를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업하면 프린트가 돼가지고 앞바탕이 복사가 가능한데 저희는 파다리로 치는 거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강조를 하면 또 받아가시는 분들이 네, 감동을 받고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번에 이제 처음 우리 작업했던 친구 사진인데 이렇게 체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이제 간단하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워크숍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작년 9월이었었는데 워크숍을 하고 1월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춥기도 하고 어디 저희를 불러주는 곳도 없고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카페에 가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대점인데 떠나자고 배낭여행 네, 거기 카페에서 네, 시연을 했었고 살을 드시면 공짜로 네,
네,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카페 오시는 분들이 다 일행들이 이미 일행들을 데리고 자기 목적들이 있는 분들이라 많이 참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나름 네, 신기해하시고 또 보시는 분들이 참가를 했었었고요. 네. 그러다가 아 이제 거리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마켓에 저희가 좀 접근을 했었는데 저희 프로젝트가 약간 상업적이지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그 어떤 유형의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채택되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예, 네, 그래서 계속 좀 누락이 되다가 우연찮게 이 공원예술 상점에 예, 접수를 했는데 저희를 받아주셔서 네. 만약에 공원예술 상점이 없었다면 저희도 길을 잃고 네, 거리에서 길을 잃고 아마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그래서 저희 앞부분에 있었던 게 저희 처음 그러니까 7월달에 처음 했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네. 마지막, 10월 달에 했던 작업들이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거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나고, 굉장히,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더 즐거워지고, 제가 더 성장하는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20분 만에 정말 마감을 해서, 보다 좋은 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타도 줄이고, 글도 좀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써서 드려야 되는데, 정말 20분 동안 초집중을 해서 글 쓰다 보니까 저 자신도 이렇게 성장하고 실력도 좀 느는 느낌이고, 그리고 조금은 다르게 여기 생각했던 것들이 또 제 글에도 좀 약간 변형되지만 옮겨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와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저도 굉장히 이 작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느낌이라 굉장히 행복합니다.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노신사분이 오셨었는데 뭐라고 할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좋은 말들을 위주로 그냥 정리를 하고 드렸는데 그 정리하고 타자기를 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타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마치 타자기랑 대화하듯이 혹은 저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또 아 우리 작업이 외로우신 분이 아마 외로우셔서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외로우신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저희 작가님들 그동안 한 1년 동안 하신 거 있으니까 예. 잠깐 소감 좀 듣고 저희는 아마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네, 다시 인사드리면 저는 거리 작가 팀의 문문희 작가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저한테 여기 공원에서 상점에서 활동은 올 한 해 저한테 있어 되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처음에는 이제 거리에서 글을 쓴다는 것에 이제 설레는 감도 있지만서도 좀 많이 막막하고 겁도 났었거든요. 거리에서 글을 쓸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예,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고 소통하면서, 아,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좋아해주는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원하는구나. 하고 이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예술 작품이라는 게 이제 혼자 이제 창작자만의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일반인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손으로 전해지고 같이 공유하고 즐기면서 이게 제 작품에서도 더 빛이 나는구나 하고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게 네,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빼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 작가이고요. 저도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낯선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분들도 어색하겠지만 저도 많이 어색했거든요. 어색한데 아무튼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게 저한테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썼던 글에 대해서 되게 반성할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좋은 글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더 쓸 걸 뭐 그런 후회로 좀 돌아가는 날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날은 60대 할머니 분의 글을 써드렸는데 가다가 이제 글을 받아서 돌아가시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뭐 잘못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되게 그랬는데 그냥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동이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으신 분은 거리 작가분 팀 자리는 맞은편에 보이는 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많은 대화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모실 작가분은 이상지라는 작가분이고요. 오한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상지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고 계신 서수현 작가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상지를 만드는 미상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미상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려면 이름의 뜻을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미상지는 한자어고요. 안일미, 자세할 상, 종이지 이렇게 세 글자로 이루어진 이름입니다. 해석하면 자세하지 않은 종이, 즉 모호한 종이라고 되고요. 이 이름은 그냥 알 수 없고 구체적이지 않고 희미한 걸 좋아하는 제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이름이고요. 그런 취향이 반영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마켓에 나가면 도대체 이게 뭐냐, 책이냐 노트냐, 책이라기에는 글도 별로 없고 노트라기에는 또 여백이 부족하고 내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이걸 돈을 받고 파느냐, 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정의 내리기가 저도 어렵고 사실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럴 때 대비하려고 대답하려고 오한 종이라는 이름을 만든 거고요. 그렇게 만든 미상지들 중에 하나를 영상에 담아왔는데 이거는 작년 11월에 만든 스피어라는 책이고요. 올 초에 팔았어요. 네. 스피어를 가져온 이유는 이것이 뭐 미상지 대표작이라서가 아니라 유일하게 화질이 좋은 책이라서 다른 것들은 또 그렇게 썩 보여드리기에 편한 화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소재들은 좀 많이 낡았어요. 왜냐하면 험 종이이기 때문이고요. 일상 속에서 그냥 채집된 종이들을 제 감성대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은 글을 적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책이지 읽는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직접 만졌을 때 좀 의미가 커지는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재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일단 지금 이 책은 생각이 나는 게 현대백화점 쇼핑백이랑 또 제일 뭐지? 무슨 쇼핑백이랑 예뻐서 주웠던 것들로 페이지를 꾸몄고 그 외에 이미지 컷들은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과오로 잡지라든지 제가 봤던 영화 포스터라든지 하는 것에서 취해서 많은 콜라주를 해본 것입니다. 또 보니까 이전 직장에서 얻었던 스티커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상 속에 잡다한 종이들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 새 종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얼룩져 있고 낡아 있고 귀가 찢어져 있고 하는 종이의 글씨를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재활용 책처럼 된 것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작업 과정도 아주 간단해요. 만들고 싶다, 책상에 앉는다, 만든다, 판다. 여기까지가 작업 과정이고요. 특별한 뭐 각 과정의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내킬 때마다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은 무척 즐겁습니다. 책을 보시면 이제 여백이 좀 많은데요. 그건 제가 이 책에 많은 걸 담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걸 정제해서 걸러서 여백을 더 담고 싶었던 이유 때문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을 사셨던 분들이 그 여백에 본인의 글이라든지 본인의 이미지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붙여서 다시 저에게 되가져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봐라, 재밌지 않냐.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피드백이라고 여기면서 마켓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제가 하는 작업 방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책의 마감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그냥 가죽 실과 바늘로 단박음질해서 마감한 것 뿐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본인도 비슷한 형식의 미산지를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그랬을 때 굉장히 즐겁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나름 보람도 느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끝으로 비상시는 특별한 콘셉트나 정형성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고 체험인데요. 그래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 어떤 바람 같은 거를 가진다면 저에게 미상시는 틈이거든요. 목적을 지우고 틈을 만드는 도구예요. 그래서 미상시를 접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틈을 스스로 여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바람도 쐬시고 뭔가 작은 모험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짧지만 미상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테이블로 오시면 즐겁게 대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가님은 공윤결 작가님이고요. 인형 플룩과 카닌마를 연주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걸
이거를 음반도 냈어요. 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기성품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 악기 이름은 엄지 피아노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민속 악기이고요. 아프리카에서는 되게 리드미컬하고 흥겹게 연주되는 악기이기도 한데,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부드럽게 연주하겠습니다. 이 현은 진짜 이렇게 뭐 다섯 개짜리부터, 기본적으로 다섯 개짜리부터 막 48개짜리. 다양하고요. 소리도 다 틀려요. 그래서 소리도 한번 들려주세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는 아 음악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저걸 내가 틀린다면 어떤 느낌이 되나 여기에 좀 더 마음을 두시면
내가 하는 게 예술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 이따가 끝나면 보러 오세요. 이미지는 원본으로 공유를 했고, 그 다음 보시면 이북도 공유해서
이제 뭐 어떻게든 쓰세요라고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놓으면 과연 어떤 모양이 될까가 되게 궁금했어서 사실은 했던 실험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이책이 이미 팔리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꽂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종이책이 아예 안 팔릴 거다? 아니면 더 팔릴 거다? 아니면 책을 사는 사람과 이북을 다 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근데 책방 주인분들이 이 얘기를 지금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맞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활동 때문에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책이 좀 더 팔려서 책은 어쨌든 처음에는 200권을 찍는 것도 막 이걸 내가 집에다가 쌓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그게 다 나가서 300권을 다시 더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다가 사실은 한번 하고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이제 그 이게 그냥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의 그 증거물이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고요. 뭐 뒤에 이제 이런 그 상업 그 공연 포스터 뒤에 그림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원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홈페이지 이렇게 이런 걸 올리기도 했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폰하고 구글에서 이북을 볼 수 있게 어떤 분들이 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이 자기들이 작업하셔가지고 이북 리더에다가 넣어주셨어요. 다른 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고 이런 재밌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활동의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작년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열렸거든요.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그 활동이 소개되기도 하고 여행을 갔으니까 또 그림을 그려야죠. 그래서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그 다음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이런 책을 또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3주 정도 됐고요. 그 책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공원에서 상점에 저도 이제 오늘이 두 번째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왔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역시 이번에도 크라우드펀딩과 자가출판 프로젝트로 했고 물론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것도 CC 라이선스를 풀어서 이미지도 원본을 받으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풀어야 되겠죠. 아직 그 작업은 좀 귀찮아서 조금 귀찮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이내에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네 글그림 편집과 CC 라이선스 표시를 해놨고요. 그림을 그렸다 하니 그림 구경을 이렇게 조금 하게 하다 보면 이렇게 남미 저는 되게 소수들이 가는 곳을 여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타이밍이 갑자기 올해 여름에 무엇보다 청춘인가 해서 남미를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재밌는 게 저는 이제 그 작은 책방들이 있다는 사실을 책을 내고 나서야 알았었거든요. 요마인드 같은 데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예뻐서 갔지 그 책을 사러 가진 않았었는데 거기에 가서 나중에 가서 보니 거기에 모든 작가들이 능력 있는 작가들이 여기에 다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제 책을 이렇게 입고 하면서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책방 주인이지 책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켓 같은 데를 나오다 보면 책보다는 사실 엽서 위주로 팔아요. 왜냐면 책은 이렇게 들춰봐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을 엽서로 해서 이렇게 쫙 깔아놓으면 그분들은 그걸 구경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 분들을 구경하거든요. 사람마다 반응하는 그림이 정말 다 달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대체 저걸 왜 고를까 막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이제 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조합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그 구경하는 재미가 정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베너스아이레스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유럽스럽고 백인들이 너무 많은 도시였어서 사실은 좀 괴로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그 오페라 극장을 개조한 서점이 있기도 하고요. 탱고가 유래된 곳이라서 탱고를 배워서 가기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좀 춰보기도 하고
저기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는 아르헨티나의 이 평원에 있는 소들을 보기도 하였고요. 이과수 폭포,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저렇게도 그린 거고. 네, 이거는 빙하예요. 빙하가 이렇게 막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런 빙하 얼음 덩어리를 이게 한 3, 4층 정도 높이가 되는데 뭐 아무튼 참 원주민들은 모두 다 사라졌지만 그 자연들을 이렇게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게 해주신 스페인 사람들 그런 거에 그 역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으면서 여행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중간에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노트 한 권을 그것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몇 권과 노트북과 그림을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그렸던 노트 한 권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다른 건 다 안 아까운데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잃어버리기 바로 일주일 전에 친구 그 복합기를 보고 스캔을 해놨어요. 다 스캔을 해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잃어버리려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남아있는 걸로 좀 책을 만들 수 있었고요. 우유니 소금 사막은 사람들이 뭐 로망이라고 많이 하시지만 이것도 이제 가다 보면 이쪽도 하얀색 저쪽도 하얀색 그래서 지겨울 때까지 보기도 하고 저기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는 티티카카 호수고요. 이런 뭐 꽃청춘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잉카의 농업 실험실이라는 곳도 있고 페루의 감자밭이 감자 종류가 3천 종류라는 곳에 그런 들판도 있었고 계곡 속에 있는 염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여행을 한 두 달 정도 해가지고 갔다 왔고요. 그림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걸 왜 하기 시작했는지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꼭 하나를 처음에는 이렇게 강요해야 된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즐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꾸준히 무엇이든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재밌는 쪽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승홍의 여행 트로이
네, 스리랑카가 지금 여러 가지 관광 대국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뭐 잘 알고 계시듯이 홍차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 일반 그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있대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생기는 고아이기보다는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버리거나 그래서 생기는 고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림을 통해서 뭔가 상업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구조를 실험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리랑카 아이들이 참조한 걸 가지고 하나의 빛나는 섬에 빛나는 희망을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의 일부인데, 스리랑카나 인도나 이쪽 보시면 되게 꽃이나 다양한 문양들이 화려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리는 그림 자체에서도 이미 문양이 많이 보이고, 또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색도 화려하고, 또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릴 것 같지 않은 소재들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패턴화 하자고 했던 이유도, 그냥 아이들의 그림을 그냥 바로 인쇄할 수도 있는데 그 민족성을 좀 더 살려서 그걸 패턴 문양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그림을 소재로 다음 보시면 다양한 패턴 그래픽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된 그래픽을 원단에 인쇄하고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고 판매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스리랑카 텍스타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고, 저희가 이렇게 패턴화하는 작업들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 단순한 작업이었는데 나온 작품은 좀 더 화려하고 새로운 디자인 상품이 된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거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간단하고 쉽게 패턴 만들기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텀텀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이런 재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디자인, 패턴 디자인이라는 걸 접근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가장 간단하게 패턴을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연구를 한 끝에 네, 이런 구조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면 네, 직접 손으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잡지나 종이에서 콜라주로 붙여서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워크숍 풍경이고, 프린트를 해서 이걸로 종이봉투를 만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작품 몇 가지인데,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기만 하다가 좀 더 다른 버전을 해보고 싶어서 시도했던 게 다음 분이죠. 꽃을 눌러서 말린 아파를 가지고 꽃무늬 봉투를 만들어보거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패턴으로 집에서 쓸 수 있는 램프를 만들어본다든지, 그리고 참여하셨던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워크숍의 좀 간단한 버전으로 엽서 만들기를 저쪽에서 준비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렇게 두 종이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쪽으로 와서 얘기 아무 편하게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 텍스타일 프로젝트 팀은 지금 뒤편에 안쪽에 있는 벽편에 위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신 친구는 케어시간 하셔서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실 분은 전지의 작가 시점이라는 팀이고요. 전지 작가님이 직접 제작한 만화를 판매하거나 지극히 작가의 시점으로 소상화를 그린다는 상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있는 전지라고 하고요. 제가 그린 만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랑 먼저 보여드렸고요. 저는 마마가 전지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상점 부스를 전지의 작가 시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를 그리고 드로잉을 해서 팔거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그렸던 만화책이고요. 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저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을 크게 해놓은 거예요. 제가 공공미술을 처음으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미술계에 발을 들였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현실 고발 같은 만화를 그리는 걸 시작으로 했습니다. 미대를 나오면서 미대에서 뭔가 배운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만화를 그렸습니다. 여기 있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게 싫어라는 저 문장을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해서 저걸 엽서에 넣었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엽서를 아빠한테 보여드렸다가 아빠가 저 문장을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결국 가족들에게는 책을 지금도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문장이 다 약간 돈과 관련된 것과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에 대한 립상 같은 시선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많이 이제 들었던 이야기라던가 이제 저는 최대한 덜 쓰고 덜 벌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는 내가 빨갱이로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엄마와는 저런 얘기만 나오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제가 다행히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약간은 엄마의 관심 밖으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덜 싸우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한테는 손을 벌리진 않았지만 갖다 주는 건 없는 딸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한테는 굉장한 불만이었어요. 이건 제가 친구들을 모아서 24시간 동안 과연 만화 한 편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행사처럼 해봤던 거예요. 저쪽 제 부스에 오시면 저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유일하게 연재하고 있는 제 만화인데요. 이거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작업실 보증금을 필요해가지고 작업실을 빼게 될 때 그렸던 만화입니다. 작업실에 있는 벌레들이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작업실 생활을 하면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그거를 회상하면서 그렸던 만화입니다. 이거는 작가들한테 아티스트피를 주지 않으면서 전시를 기획하는 갤러리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만화입니다. 지금 제 작업실 앞에 있는 새끼만 나다가 죽은 건지 어디 간 건지 없어져 버린 백순이를 회상하면서 백순이한테 바치는 만화였어요. 이거는 제가 만화를 같이 그릴 친구들을 늘 모집을 하는데 그 모집 공고물을 제가 홍보 담당이어가지고 늘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거나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할머니를 되게 지금도 미워하고 있는데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렸던 약간 배설하듯이 그린 만화입니다. 지금도 돌아가시지 않고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그때 저를 인터뷰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저를 인터뷰하는 만화를 한번 그려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도 인터뷰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를 드러내면서 제 상황을 약간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저희 집에 방충망에 자꾸 비둘기가 방충망을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둘기를 쫓기 위해서 그 큰 새를 그려놓으면 비둘기가 안 온다 해가지고 큰 새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를 그리기 시작을 했고 새를 그리다 보니까 또 숲도 그리고 싶어서 계속 지금 저렇게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팔기도 하고 내년에 따로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네. 네, 제가 초상화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면서 그냥 손이 노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리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손을 노는 걸 약간 싫어하는 편인데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계속 그려내면서 대화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런 연필 초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림을 만화책을 팔면서 지내다가 만화책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푼돈이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만화책도 같이 팔고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 나눌 장이 만들어지니까 저렇게 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4개의 컷이 있는데 제 장의 어떤 형태가 발전하는 모습이에요. 나중에는 자전거까지 생겼는데 처음엔 정말 돗자리만 가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그림을 팔았거든요. 네, 다음입니다. 네, 이제 그림도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제 작가 시점으로 그리다 보니까 돈을 내기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처음엔 1,000원이었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가 1,000원의 상황에서 그림이 솔직히 늘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림을 정말 그리고 싶어서 그린다기보다는 싸서 그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약간 너무 소모적인 느낌이 들어서 진짜 그리고 싶은 사람만 와라 라는 식으로 5,000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예, 지금 저거는 제 남편이 디자이너인데 제가 이동 그림 작업장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전거에다 저렇게 재료를 넣을 수 있게 수납을 만들어줘서 지금은 저렇게 작업장을 가지고 다니는데 너무 멀어서 저희 여기까지는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새로 하고 있는 작업을 좀 홍보하고 싶어서 넣은 건데요. 제가 지금 엄마에 대한 일러스트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태까지 써왔던 일기장이랑 그리고 엄마와 대화했던 기록이라던가 엄마의 어떤 인상을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약간 새로 재구성을 하면서 지금 그림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게 저희 엄마고요. 옛날 분들의 패션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저 단체 사진은 저 유치원 때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서 연극을 했을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의 모습이고요. 네, 가족 사진인데 그 아래에 남자애가 저희 늦둥이 동생이고요. 저 위에가 늦둥이 동생과 함께 저희 다섯 가족 모습입니다.
항상 단체 그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텔레비전 앞에서 찍었던 게 좀 이상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작업을 준비를 했고요. 너무 많은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여튼 저는 계속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제 얘기가 모아지면 만화로 그리는 사람이고 만났을 때는 얼굴을 그려주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지의 작가 시점. 전지 작가님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시는군요. 저희 전문에 가까이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더 많은 대화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공원 13점 초대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 중이고요.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모신 분은 카이 킴이라는 작가분이시고요. 평소에 말로 전하지 못해서 꺼내기 어려웠던 말들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 스토리의 결과는 둘이 함께 했을 때 서로 이제 완벽해진다, 완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그 얘기보다는 그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작업은 가장 최근에 그 냈었던 작업인데요. 그리고 불안에 대하여라는 출판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30대인데요. 20대 때와 30대 때 했던 고민들이 틀려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참 이 불안이라는 것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꽤 오래 고민을 하다가 좀 괜찮았을 때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 불안해하는 부분의 원인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현상은 조금 틀릴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불안한 부분은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왜 우리는 불안할까라는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가고, 특히 아이들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돼서 작업을 했던 것이고,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 작업을 진행할 때 주변에 이제 가까운 친구들한테 리서치를 좀 했었어요. 왜 불안하느냐? 왜냐면 저랑 같은 이유 때문에 불안한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좀 되게 좀 슬펐던 것은 굉장히 10년 넘게 알았던 친구도 저한테 했던 얘기가 물어보지 말아달라,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제 알잖아요, 가까운 사이면.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이런 책자를 작업을 해서 서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는 다른 활동 중에 하나는 워크숍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공원예술상점에서 처음 진행했었던 워크숍이고요. 그림 편지는 보통 편지를 이제 우리가 글로 많이 쓰잖아요. 이제 그림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기를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색깔이라던가 형태라던가 이미지감의 어떤 관계 같은 걸 보면 자기가 다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글을 쓰다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꾸밀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단어 선택에서 혹시,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 좀 그런 이미지는 그림을 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숨길 수 있겠지만 일반 분들은 그림에서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림 편지를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얘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워크숍을 진행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그 워크숍 사진들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보통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워크숍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린아이들과 워크숍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데 굉장히 저한테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존재로 있는데, 계기가 돼서 지난번에 해봤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그 이제 밑에 있는 유치원 친구가 굉장히 오래 저랑 제 테이블에서 머물러서 작업했었는데, 이 하나가 부모님이고 하나가 자기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유치원에서 굉장히 친한데 조금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대요, 몸이. 굉장히 둘이 긴밀하게 관계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친구한테 쓰고 싶은 어떤 편지를 작업을 했을 때 제가 그걸 바라봤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랑 같이 보내는 시간 안에서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즐겁게 했던 워크숍이고요. 다른 워크숍들은 이제 스토리진 워크숍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진 워크숍은 이거는 이제 성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저같이 이런 작은 책자를 결과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진행되는 거는, 다음인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워크숍을 하는 것은 제가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려서 가르친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저같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같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음악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이랑 저랑 만나서 각자 자기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 작업을 보시면 좀 고민의 어떤 포인트가 좀 맞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오셨던 분들이 좀 저랑 코드가 잘 맞으셔서 결과물을 냈었었고요. 네, 워크숍 영상을 짧게 갖고 왔는데 1분 정도 때 잠깐 보실게요.
작업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운 거는 사람을 좀 만나는 것 같아요. 마켓 나와서도 제일 즐거운 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만나서 공유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게 작업하는 것 중에 제일 즐거운 것 같은데요. 그 워크숍 하면서도 이제 제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서 약간 친구 같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긴장이 좀 돼서 중간에 떨었던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테이블 오시라고 이때 말씀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이킴님의 토크를 들어봤고요. 카이킴님의 위치는 지금 자리에 앉으시는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군가의 쾌를 위한 작은 슈퍼, 쾌라 혹은 불쾌를 일으키게 무언가를 판매하고 있는 쾌슈퍼팀의 변윤지님, 윤지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쾌슈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는 쾌나 불쾌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예측 불가능한 파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또 우연의 조상점을 하면서 느꼈던 피드백 혹은 영감들을 좀 차근차근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뭐 미술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고상을 그린 그 입시 실기 현장의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지금 이 사진도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많은 양의 석고상의 그림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차이를 두면서 테크닉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미래 입시 때 석고상을 시작했는지에 관련해서도 되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그 석고상을 그리는 게 이제 위대한 위인을 그리면서 정신을 이제 가다듬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과연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렸던 석고상이 과연 예술품인지 아니면 뭐 미대 입시를 들어가기 위한 도구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계속 생겨났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출발로 해서 예술을 공격하고 헛다리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바꿔가지고 석고상을 공격하고 헛다리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고전적이거나 현대적인 거 혹은 작품, 상품, 뭐 고장하거나 싸구려 같은 거 생산되어지거나 뭐 파괴되어지는 이 모든 상반의 개념들을 파괴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파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석고상을 초나 비누로 제작을 해서 기능을 삽입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로 혹은 불로 누군가는 이걸 생활을 위해서 파괴를 할 거고 혹은 미를 위해서 누군가는 또 보존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앞으로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배포하고 각자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결과를 예측 불가능한 채로 실험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실제로 이게 초랑 비누인데요. 이걸로 이미지 작업을 해서 엽서를 판매하기도 했고요. 공원예술상담에 와서 좋았던 점은 다른 마켓에서는 뭐 이렇게 단순히 초로서의 기능을 하는 초를 팔았다면 이곳에서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지는 뭐 파괴라는 프로젝트는 이런 거고 뭐 미대 입시생들한테는 이게 파괴를 위한 도구가 되어라는 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되게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뭐 감추려보자면 너무 귀여워요, 예뻐요 하면서 이거 어떻게 아까서 쓰냐는 분도 계셨고 어떻게 머리부터 태울 생각을 하시냐,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라는 질타도 있었고
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 모양의 비누나 초라다 보니까 알록달록하고 이래서 애들이 이제 물욕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조르고 목욕할 때 쓰고 싶다, 뭐 손 씻고 싶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래 입시생들은 속 시원하고 파괴하고 싶고 뭐 미운 사람도 생각하고 싶다, 태워야겠다 라면서 자신의 파괴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막 설명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저희 앞으로의 작업은 파괴는 아름답다, 파괴도 아름다울 수 있다 내지는 파괴가 줄 수 있는 쾌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작가분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두 개 정도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작업하고 있는 이름 없는 작가의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실험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준혁 감독의 영상들을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은 이제 꼬마 손님이 마음 장애인의 이상적으로 갖고 왔거든요. 아우, 곱하기 하기 싫어요. 왜? 이런 작업들을 모아서 전시를 할 예정인데 뭐 파괴 흐름에 동참하고 싶으신 작가분들이나 뭐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공원예술상점에 와서 되게 재밌던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저희 자리로 와서 많은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슈퍼팀과 네, 토크를 나눠봤고요. 캐슈퍼의 자리는 정문에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실 분은 야마가타 트윅스터 아마추어 중복기, 아마추어 중복기를 위한 아마추어 중복기, 마포 소년 소녀 합창단 스트레칭 조니 등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해 왔고 활동하는 예술가 한마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네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바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홍남에서만 시작해서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잠깐 소개하면 박정희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박근혜 정권까지 하나의 루프를 이루고 있는 암울한 흑옥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야마타 트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죠. 홍대앞에는 93년도에 와가지고 홍대앞에 자유로운 공기에 많이 경도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집복기라는 것을 했었고요. 현재는 안 합니다. 네. 최근에 뭐 야마가타 트위스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렇게 형형색색의 옷들을 입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음악 장르로 따지면 EDM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는데 클럽보다는 거리 공연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품바라는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디 음악 홍대 앞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인디 음악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새롭게 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리 음악가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인디를 어떻게 보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좀 원래의 의미대로 정말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활동해보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립음악 기존의 인디음악에서 좀 더 자본과 미디어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음악가로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리스너들과 직접적으로 연대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클럽이나 레이블 소속이 아니라 정말 독립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립음악이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는 이제 두리만이었습니다. 두리만이란 철국, 원래 동교동 상거리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강제철거로 순식간에 철거지가 됐고 거기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여러 다양한 음악가들이 합류했는데 그 중에 자리 음악가, 뭐 홍대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 뭐 회기동 답변선이나 박다음이나 감성해적단 뭐 이런 친구들 같이 함께 하면서 우리만 투쟁에 합류하고 그 합류할 때 그 첫 인사 모습이군요. 결국은 이렇게 합류해서 우리만 51 플러스라는 파티 뉴타운 컬처 파티라는 락페스티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그 있던 건물에 총 51개 밴드를 초청을 해서 하루 동안 페스티벌 해보자. 그래서 아주 성황리했고 이것이 이제 크게 성공함으로 해서 끝내는 그리만이 적절한 보상을 받고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물론 수많은 어떤 고난과 불복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 그리만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저는 이 흐름에 동참하는 음악가들과 함께 자립음악 생산조합이라는 어떤 일종의 협동조합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잘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홍대 앞에서 시작했지만 어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민중 엔터테이너라는 또 개념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두리반 이후로 홍대 앞길이라는 공간이 워낙
자본이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 철거가 되고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장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상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인들에게 이제 연대하는 그런 공연을 계속했던 것이죠. 카페 12PM이나 방화동에 있는 카페구나, 메이동에 있는 카페 분더바 이런 것들에 다 동참을 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걸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했던 공연 모습이고요.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 폐지를 위해서 지금도 광화문 역사 안에서 투쟁을, 농성을 벌이고 계시는 분들을 이걸 보시면 제가 어떤 공연을 펼치고 있는지 답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짜증나잖아 화나잖아 화나서 죽겠잖아
많잖아. 근데 전부 잠만잖아. 왜 우리 얘기를 듣자냐고. 잠만 자고 있냐고. 나 짜증나잖아. 화나잖아. 화나서 죽겠잖아. 자나 자나 나쁘잖아. 자기 뜨겁자 나쁘잖아. 부양음식 나쁘잖아. 나쁘잖아. 나 화나잖아. 짜증나 죽겠잖아. 이거 보시면 이제 느낌 아실 거고요.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요. 저걸 노래를 끝까지 할까 계속 고민했는데 밑에서 계시는 분이 끝까지 하라고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뭐 투쟁이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미중 엔터테이너라는 이름을 붙여봤고요. 작년에 미란 희망 버스 희망을 건강기를 돌면서 그때 분명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도 하고 최근에 이제 그 홍대 앞에서는 이런 그루마를 끌면서 제가 아까 뭐 자립음악 얘기했잖아요. 자립적으로 어떤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부터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판매도 하고 음반이나 책을 판매하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동네 잔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자음악을 하니까요. 전기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미량을 위해서 한 765초 동안 전기 없이 춤을 추자 뭐 이런 퍼포먼스도 해보고 올해는 당인리선 합창단이라고 홍대 앞에 이제 옛날에 기찻길이 지나갔습니다. 당인리 발전소까지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전기 없이 노래만 합창하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것도 하고 현재 뭐 이런 단계까지 와 있는 자리음악가 이자 민중 엔터테이너 그리고 그루브 그루마를 끌고 있는 한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런 11월 오늘은 이야기하자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이 동원 예술상에서 초야 아티스트 토크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두 번째 세션인 초대마켓 토크, 누가 상을 만드는가는 4시부터 시작이 된 예가